아프리카 TV의 인기 BJ인 감스트가 공개 연애를 발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역대 아프리카 TV BJ 대상 최다 수상자이며 아프리카 TV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인터넷 방송인인 감스트가 아프리카 TV BJ인 뚜밥과 사귀는 게 아니냐는 말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었는데요. BJ 뚜밥은 아프리카 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배틀그라운드를 주력으로 방송하고 있죠. 이 둘의 열애설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네티즌들이 확실한 것 같다며 그 증거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마니아에 두 달 전부터 BJ 뚜밥이 감스트 여친이라는 여러 떡밥이 뿌려졌는데 다들 긴가민가 했다. 그러다 오늘 24일 감스트 방송 중 여친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다들 뚜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포머스엔 뚜밥이 BJ 오세블리와 게임 방송을 진행하다 뚜밥 스튜디오에서 저방 가서 기다릴게 라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주장도 나왔죠. 방송 중 들린 목소리가 감스트의 것이라고 글쓴이는 주장 했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감스트와 뚜밥의 휴방일이 지나치게 겹친다고도 주장했죠. 그는 감스트와 뚜밥이 지난달과 이달 총 15일 휴방했는데 둘의 휴방일이 겹치는 날이 13일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의혹이 계속되자 결국 두 사람은 연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7일 감스트는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진행했죠. 이날 감스트는 BJ 뚜밥을 초대해 카메라 앞에 섰고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감스트는 미리 준비해둔 영상을 틀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스킨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모습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또 자막을 통해 오늘 사랑하기 참 좋은 날, 이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영상 외에도 감스트와 뚜밥은 시청자들에게 열애를 인정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잘 어울린다, 열애설이 맞았다, 감스트 공개 연애하는 모습 처음 봐서 좀 낯설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